반창고? 예, 이거 반창고를 내가 왜 이럴까? 아, 발 뒤꿈치? 아닙니다. 좀 민망할 수 있지만, 우리, 젖꼭지. 아, 이거 처음 보시는, 안 띄워보신 분들은, 아, 뭔 소리야. 아, 민망하잖아. 이럴 텐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콩을 달리는 남자, 쇼핑마스터 J입니다. 스탠다드 차터드 풀 마라톤. 제가 그거를 위해서 꾸준하게 연습을 하고 또 트레이닝을 해왔지만 계속 이렇게 뛸 때마다 조금씩 통증이 와가지고 제가 확인차. 의사 선생님, 여기 발목에 좀 통증이 있는데 제가 마라톤 뛰어도 될까요? 뭐이 정도 그냥 확인만 받으려고 갔었는데 이렇게 막 해보시더니 물리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그렇게까지 권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제가 완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정보는 마라톤을 처음 뛰시는 분이나 아니면 저처럼 비슷한 부상에서 회복하느라고 약간 폼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완주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무작정 카메라를 켜서 프리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트에 제가 적어놓은 대로만 이제 포인트별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한번 정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토픽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정말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바로 러닝 테크닉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영상 링크는 여기다가 제가 마라톤을 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바로 페이스 조절입니다. 네, 페이스 조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마라톤을 시작할 때 그리고 반환점을 돌았을 때, 그리고 이제 한 4km가 남았을 때, 이럴 때 멘탈이 굉장히 막 이렇게 들쑥날쑥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뛰기 시작하면은 바로 불안감을 느끼고 또 내가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유가 뭐냐면은 준비 시작 하면은 와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르르 이렇게 막 앞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자기 페이스대로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그 페이스에 내 옆에 주위 사람들 페이스에 나도 밀려가지고선 같이 내 페이스를 잃어버리고선 오버페이스로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갈 길은 42km가 되는데 초반에 오버페이스로 해가지고 이게 갑자기 체력이 확 떨어지니까 고생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특히 초반에 기억하셔야 될 건요, 자기 페이스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평정심 유지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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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많은 와중에서 내 페이스를 어떻게 알수 있냐? 이렇게 여쭤보신다면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워치나 아니면 이어폰 끼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이스 코칭을 뭐 1km 말고 한뭐 100m당 보이스 코칭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하셔가지고선 이제 좀 기계적인 도움을 받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공유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숨이 차지 않는 페이스를 좀 기계 도움 없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 숨을 쉬는 겁니다. 막 뛰고 있다가도 지금 내가 괜찮은 페이스인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30초만이라도 평소에 트레이닝을 하시면서 그 방법을 한번 습득해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테크닉은요, 지난번에도 공유를 했지만 호흡법입니다. 호흡이 쉽지만 가장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왼발에 숨을 내뱉는 아주 간단하게 머릿속에 간단하게 입력을 해가지고 왼발 이렇게만 계속 호흡을 해도 정말 지치지가 않고 그리고 뭐 숨이 찬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게 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록을 위해서 뛰는 것이라면요, 좀 이게 좀 적용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 자신을 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영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뛰는 분이시나
아니면 부상에서 회복을 하셔가지고 좀 자기를 좀 보호하면서 뛰어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니까요.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테크닉이었고 두 번째는 컨디션 조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3-4개월 이렇게 마라톤 그 트레이닝 플랜을 짜가지고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약간 준프로 정도면 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그냥 일반 회사원들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 러닝 좋아하는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준비를 해오지 못하다가 많이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대회 전에 일주일 남겨놓고선 그냥 벼락치기 하듯이 이렇게 뛰는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고통을 부르는 겁니다. 그 42km 뛰는 내내 정말 피로감과 고통 속에서 뛰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하프마라톤 뛸 때가 그랬습니다. 너무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일이 바쁘고 해가지고 그 전날 21km를 뛰는 시합인데 바로 전날 15km를 뛰었습니다. 불안하니까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요. 그날 정말 몸이 앞으로 나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다리에 피로감이 정말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대회 앞두시고 무리하게 트레이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좀 잘 뛰어야지 하면서 마사지를 받는다던가 그런 행위는 절대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마라톤은 아침에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 관리, 컨디션 관리를 그 전날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만약에 술을 드시거나 아니면 매운 거, 뭐 기름진 거 먹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막 배탈 나고 이런 일 없게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대회 대회날 아침 식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를 많이 먹어봤는데요. 어느 날은 바나나도 먹어보고 어떨 때는 뭐 빵하고 뭐 시리얼도 먹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제품 우유하고 시리얼 이런 걸 먹거나 하면은 좀 배가 아팠고요. 그러면 정말 큰일이죠. 네. 일반 밥 있죠.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막상 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쓰는 에너지원이 바로 그 탄수화물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밥을 그냥 맨밥 다른 것도 안 먹습니다. 왜냐면은 뭐 김치 뭐 좀 매운 걸 먹으면 속이 쓰릴 수도 있고 막 신물이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은 토픽은요 바로 장비 그리고 준비물 이런 겁니다. 양말 네 양말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뭐 신발 옷 이런 건 다 그 전날부터 뭐 입을지 다 생각해 놓잖아요. 양말도 정말 잘 골라야 합니다. 제가 좀 옛날에 헌양말을 신고 갔었는데요. 뛰는 도중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렇게 너무 헐렁한 걸 신으면요. 발이 안쪽에서 양말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컴프레션 삭스라고 해가지고 발에 아주 착 달라붙어가지고 발하고 양말이 이렇게 마찰이 없게 그런 양말을 요즘에 신고 뛰고 있습니다. 좀 쿠션이 좋은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다이소 이런 데 가면요 발가락 양말이 있습니다. 예, 발가락 양말을 먼저 신고 그 위에다가 좀 두꺼운 양말을 신으면은 우선 발바닥이 아픈 게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옷을 입을 때 보통 마라톤이 겨울 스포츠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은 잠바를 입고 뜁니다. 네, 추우니까 잠바를 입고 뛰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금방 워밍업이 돼가지고 이제 뭐 뛸 준비가 되면요. 더워서 잠바를 벗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길거리에 버리지 않는 이상 그걸 들고 뛰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게 허리 바지에다 집어넣어서 뛰던가 굉장히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 전에 몸을 충분히 푸시고요. 그 다음에 잠바는 짐으로 보내십시오. 네. 저는 그렇게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우비 아니면 비닐 우비 폰초 이런 거 입고 뛰지 마시고요. 그냥 레이스가 시작한 다음에는 그냥 티만 이런 간단한 티만 입고선 뛰기를 저는 권장을 합니다. 신발은 우선 대회를 앞두고선 새 신발 사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아, 나도 이제 마라톤을 뛰는데 나에게 주는 선물 해가지고서 막 신발을 새로 사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네. 신발을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10km, 10km, 뭐 15km 이렇게 하는 거랑 그 신발을 신고선 42km 뛰는 거랑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거리 트레이닝을 할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런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은 절대 대회를 앞두고 바꾸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은 뭐랄까, 준 프로? 아니면 좀 기록을, 위해서 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신발, 대회 신발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뭐제 레벨의 그냥 뭐 일반인 러너들은요, 그렇게 안 하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신발은 두 번, 끈을 두 번을 묶고 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뛰면서 이제 심심하니까 이건 음악을 들으면서 뛰잖아요. 블루투스 헤드폰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갑자기 배터리가 다운되거나 아니면은 뭐 페어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뛰는 도중에 뭐 다시 전화기를 뛰는 도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페어링 하고 뭐 하면은 정신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어폰, 와이어, 예, 손으로 된 거, 그거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뛸때 들을 음악을 미리 선곡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플레이리스트에는 좀 꾸준한 BPM. BPM이 뭐냐면은 beats per minute. 그러니까 둥둥둥둥 이게 몇번 하느냐 이건데, 물론 뛰는 거니까 너무 느린 노래, 막 힙, 뭐 R&B 아니면은 발라드 이런 거는 좀 피하는 걸 저는 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고요. 또 너무 빠른 거 있잖아요. 뭐 드럼 앤 베이스 뭐 이런 거는 좀 오버 페이스 할수 있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보다는 하우스 음악 가사도 없이 그냥 듣고 있으면 그냥 멍해지는 에너지 젤입니다. 에너지 젤. 쉽게 말하면은 그냥 예, 힘들 때마다 한 10kg 아니면 1시간마다 이렇게 먹어주는 젤입니다. 튜브식으로 해서 이렇게 쫙 뜯어가지고 빨아먹으면 되는 건데요. 뭐 제가 특별히 추천드리고 싶은 뭐 브랜드나 뭐 그런 건 없고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액체형인데요. 이건 물 같은 소리 들리시죠? 네. 이거는 지난번 레이스 뛸때그 스폰 선물로 받은 겁니다. 네, 선물로 받은 건데 뭐 퀵 픽스 샷 해가지고 막와 이거 먹으면은 막 되게 에너지 날것 같아가지고 쭉 뜯어가지고 먹었는데 와 이게 약간 식초 같은 거예요. 식초. 정확하게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맛은 식초 같았습니다. 그냥 쭉 먹었는데 먹자마자 위산이 쫙쫙쫙쫙 나오는 거예요. 네, 뛰고 있는데 이제 아마 그 20몇 킬로짜리였는데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냥 스폰서 걔네들이 막 나눠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거 먹지 마시고요. 만약에 뭐 나눠주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뭐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까가지고서 한 입씩이라도 먹어보고선 괜찮다 하면은 예, 그렇게 하시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팁 하나는요. 반창고? 예, 이거 반창고를 내가 왜 이럴까? 아, 발 뒤꿈치? 아닙니다. 좀 민망할 수 있지만 우리 젖꼭지. 아, 이거 처음 보시는, 안 뛰어보신 분들은, 아, 뭔 소리야. 아, 민망하잖아. 이럴 텐데요. 이 젖꼭지하고 이 사타구니 있잖아요. 여기가 장거리를 뛰면요. 쓸려가지고 엄청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바세린을 이렇게 바르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 반창고로 붙여버립니다. 네. 그렇게 하고 사타구니에는 바세린을 충분히 발라가지고 예, 이렇게 마찰이 있을 때덜 아프게. 네, 영상을 접기 전에 여러분들 마라톤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안전하게 부상 없이 여러분들 잘 완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운동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라톤을 완주를 하면 이렇게 메달을 주는데요.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장 속에 처박혀 버립니다. 네.